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사 역사인싸 위니쌤입니다. 오늘은 지금 서울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의 그런 생활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험을 이렇게 도와주시기 위해 자 선생님 한 분 모셨거든요. 아 임동원 선생님 예. 아 네 오랜만이에요. 예. 아 잘 지내셨어요? 저희 이제 또 채널 영상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을 또 많이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특별히 모셨어요. 네 뭐. 예. 아 그래서 오늘도 많은 협조 또 부탁드리고 이렇게 좀 오늘 여기 처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처음이죠 주변에. 여기는. 근데 오시면서 좀 느꼈던 점들 있으시면. 오늘 우리가 6080을 경험한 됐나요? 뭐 90년대 초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뭐 예. 6080 90년대 초때까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서울 한복판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한다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또 시절이 시어지는 만큼 Q&A 체크인 한번 하고 이제 본격적인 체험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예.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어요. 잠깐. 예. 같이 한번 외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일단?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자 역사 속으로 쑥. 잠깐만요 이게요 저 계약상이 없었어요. 아, 저는 이거 끝나고 다시 찍을게요. 자 아무튼 또 우리 좀 임쌤이 굉장히 좀 약간 수줍음도 또 많으시고 해서 조금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 혼자 한번 일단 구호 외치고 체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 속으로 쑥. 여기는 극장인데 요즘 극장이랑 좀 다른 느낌이네요. 예, 그쵸. 조금 옛날 느낌이 좀 나죠. 예,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그 영화관을 좀 재현한 곳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네. 여기 도니문 그쵸, 역사박물관인데 여기는 왜 세문화는 극장이에요? 아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아 좋은 거예요? 1422년에 이 도니문에 세문이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세문? 예, 그래서 그 이 세문, 도니문 안쪽을 세문한 동네 세문한 고리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극장 안에는 60년대부터 한 80년대 사이에 그런 만화 영화들을 이렇게 재상영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아 오늘 하는 게 수요일이니까 아 지금 이 시간에 달려라 하니를 하고 있네요.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노래 너무 추억에 네. 취해가지고 여기 박물관 여기 박물관인데 순간 잊어가지고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예. 또 추억의 만화 아기공룡 둘리는 아시죠? 길동형님 최고. 길동형님은 이제 재조명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나라 스포보드 삼장법사님 사오정 저희 분들 굉장히 추억의 만화들 이렇게 볼 수 네. 있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시면은 또 아이들에게 해줄 얘기가 굉장히 많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와 달려 아 이거예요? 이거 그 뭐야 그 홍두깨 선생님. 저분 아시죠? 예. 한의의 든든한 조력자. 근데 저희 여기서 또 오랜 시간 있으면은 또 다른 곳에 못 가보니까 네. 아쉬움은 뒤로 하고 다음에 와서 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가보도록 하시죠. 네. 예. 여기가요 그냥 게임장도 아니에요. 컴퓨터 게임장이에요.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 컴퓨터도 아니고 컴퓨터네. 네. 아 말씀하시게 생각나는 게 텔레비전. 아 텔레비전 텔레비전이야. 텔레비전이에요. 존으로 해야 돼. 심지어 옛날에 그거 하는 거 있죠? 후레쉬. 후레쉬 맞아. 후레쉬. 후레쉬지 후레쉬. 아 그런 표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외래어 표기를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이제 왔는데 한번 들어는 가봐야죠, 그렇죠? 네 들어와서 한 판 해야죠. 허허. 아. 미션 들어갔거든요. 미션 들어갔어요. 미션 들어갔으니까 지금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아시는 거야. 이거 모를 수 없어. 여기 손톱 보니까 여기 다른 게 보여. 네. 아 이렇게 또 게임들 다양하게 또 봤네요. 아 이렇게 또. 이 오락실 이모님 계세요?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내 머리채 잡으러 온 거야. 맞아. 아, 그거구나. 잡혀봤잖아요. 아, 많이 네. 잡혀보셨나봐요. 그쵸? 선생님, 나 지금 선생님, 나 지금 선생님. 보니까 생각나는 거는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네. 그 만화방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셨던 그런 이렇게 장면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 지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위기인데 이런 옛날 만화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또 네.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라면을 먹는 것도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저 제 나름의 추측을 해봅니다. 저 안 가서 모르겠는데요? 아, 갑자기 임시관이야 이거. 네, 이번에는 이제 사진관으로 한번 와봤어요. 한번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요것만은 좀 많은 걸 알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페인트칠 간판. 예,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복고 컨셉으로 찍으신 분들의 사진들도 좀 보이고요. 또 이렇게 약간 컬러풀하게 가족 사진 느낌도 많이 보입니다. 조금 아까 이제 뭐 우리 갔던 데에 비해서 조금 약간 우아하고 맞아요.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여기 이제 옛날식 그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필름이라고 하나? 맞아요, 맞아요. 한번 와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와서 찍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 곳인데 어린이와 이제 부모님들 같이 찍으면 되게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말 좋은 각도는 바로 이쪽. 이쪽? 별그램가 이쪽은. 별그램 찍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예. 이쪽은 이제 약간 결혼식장 컨셉으로 1960년대, 80년대 결혼식 컨셉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우리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이 저 빨리 나가죠. 그러니까요. 유쾌한 기분 아니에요. 남자랑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와, 우리 이제 빨리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빨리 갑시다. 요즘은 대부분 이발관은 저희 아버님도 요새 잘 안 가시더라고요. 예. 이발은 그 효자동엔 남아있을걸요? 영화에 나왔잖아요. 맞아, 효자동 이발사. 맞아, 예. 거기 대통령 이발해줬어요. 이발 해주던 그분. 그게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그 이발관의 모습을 네. 보여준 그 영화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또 그런 느낌으로 또 재현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저거에서부터 느낌 와요. 이거, 이거. 빨간색 바로 돌아가는 맞아. 거. 너무 추억이다. 이거 거의 상징이었어요. 예전에 여기 딱 앉아있으면은 그 옛날 영화 보면 휙 해가지고 맞아 이거 발라주고 한번 잘라보실래요? 머리 여기서? 방이면 자를 텐데 네. 또 이제 당장 내일 또 수업해야 돼가지고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여기는 이런 곳은 우리가 오락실, 뭐 만화방, 뭐 이용원 다 야외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조부모님들 뭐 부모님들 과연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을지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집 여태까지 집 밖에서 하는 것만 봤죠. 그렇죠. 이제는 실내 생활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으로 쑥 추억을 넘어서 역사가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여기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당시 아버님 어머님들 생활을 한번 같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가 너무 기다려져요. 여기 보면은 막 먹을 거 중요하죠. 네, 옛날 봐 여기 맛기차 콘 쫀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안 먹죠. 그냥 먹으면은 파수죠. 그렇죠. 그 맛을 과시. 여기 우리 사장님. 사장님 예능감이 너무 좋으셔. 사장님. 우리 예능이에요? 정말 그 시절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되돌아간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거 내려놓고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저 기타를 배워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배우고 싶네. 좀 오는데요? 서울 있어, 서울? 서울 있네요. 기타도 한번 봤으니까 네. 저기 한번 라디오 한번 봐요. 이 음악이 실제로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요? 이거를 무슨 음악이 나올까? 이게 재생 버튼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노래는 그러니까. 그나마 최근 그러니까요 최근 느낌인데 약간 하지만 음질은 옛날 거 확실합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6080 서울 생활 체험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되게 추억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여기 이제 부모님과 와본다면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자꾸 역사를 뭐 역사적인 인물 뭐 정치적인 사건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에는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도 모두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서울 시내에 또 다른 역사적인 명소가 있으면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인싸 미니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였던 임동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옛날 느낌 재현할 겸 3대3으로 알까기 한번 진 사람이 옛날 간식 사주는 거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추억에 너무 쫄본데